아이들의 마음을 닫는 대화, 엄마의 실수 또두 번째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휘수.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나 있네요. 휘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신발 이렇게 벗어놓으라 그랬어? 빨리 와서 예쁘게 앉나? 엄마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혼나? 싫어! 엄마 공부 안 할 거야!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와 똑같이 화를 내는 엄마. 자신의 마음보다는 행동에만 반응하는 엄마 때문에 휘수는 입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휘수 얘가 신발을 확 벗어던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하더라니까. 고집불통이야 아주. 지웅이는 어때? 그러지 말고 애가 화를 내면 대화를 한번 해봐. 나도 TV에서 보고 해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니까? 대화를 한다고? 어떻게? 똑같이 화내지 말고 질문을 해봐. 그럼 휘수도 대답할 거야. 막 그렇게 계속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그게 대화지 뭐? 그래? 쉽네.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응, 알았어. 고마워. 대화? 싫어! 엄마 미워!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인형을 던지라고! 아, 질문을 하라고 했지? 휘수 이리 와봐. 휘수 화났어? 어. 휘수 화났구나. 왜? 몰라. 몰라?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지금 보고 웃으시는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부모를 봤어요. 부모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래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려고 앉았어요.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애도 보고 배워갖고 되게 못해요. 네. 특히 아이들은 야단 맞을 것 같거나 자기한테 좀 불편한 감정 혹은 좀 안 좋은 거, 뭐 누가 밉거나 싸웠거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로는 못하겠고 괜히 저렇게 행동으로 뭐 괜히 신발을 확 벗어 던진다거나 괜히 엄마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럴 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다 알아요. 엄마들도 화나면 설거지 할 때 괜히 쿵쾅거리면서 하고 혼자 궁시렁거리고 하고 아빠 서류 가방 던지고 막 이거 다 하잖아요. 다 나 화가 났어요. 나 지금 좀 힘들어요.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말뿐 아니라 아이의 행동,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조금 관찰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린 이럴 때 이제 특히 처음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질문보다는 네. 진술문 형태로 해라라고 진술문이요? 해요. 진술문이요? 그러니까 서술문,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서 말꼬리가 올라가서 약간의 공격적인 형태를 띄어요. 또 특히 딱 봐도 화난 게 분명한데 화났어? 이거는 좀 뭐야? 뭐 이런 생각을 네. 갖게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해도 괜찮은 거. 질문은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술문. 오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네. 이건 얘가 답을 안 해도 돼서 일단은 아이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슬프거나 화가 났거나 할 때는 다 위로가 필요한 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부모님은 부모님의 태도, 목소리, 톤. 표정 같은 것들을 최대한 부드럽고 관대하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말도 이런 진술문도 표정 보니까 화난 것 같네? 요거랑 너 화났냐? 이거랑 정말 얘기하기 싫겠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우리 아들 표정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요거는 되게 달라요. 그럼 아이는 일단 어떤 느낌이 되냐면 좀 야단 안 칠 분위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말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여운이 너무 중요해요.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좀 말해볼래? 너가 좀 속상한 일이면 엄마한테 말하면 좀 더 기분 나아질 수도 있고 같이 좀 풀어야 될 일이면 엄마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 해봐요. 이때도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만일 그 아이가 지가 많이 잘못을 한 거라면 이때 이게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는 또 다독거리면서 지금은 좀 말할 기분이 아닌 것 같구나 아니면 아직 좀 말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 너가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너 말해 왜 그러는데 너 그랬어 저랬어 찌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른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딱 일어나다가 다시 딱 반전이 주냐 딱 돌아오면서 어휴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들 한번 꼭 안아줘야겠다. 네, 우리 아들이 기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이거든 네. 하면은 아이는 엄마 완전 내 편인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해도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엄마 있잖아 요거를 하면은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몰라 싫어 대답 안 해 이런 거에 기저에는 앞으로 발생할 일이 확실하지 그렇죠. 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래? 말해봐. 너 싸웠어? 응, 싸웠어. 또 싸웠어? 이거 맞아, 하니까 얘는 괜히 말했다. 걱정되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네. 제 고민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편해지고. 네, 따뜻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울음으로써 감정을 네.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약간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뭐 아빠를 안 놀아 이러면서 예. 나 화났어 이렇게 표현을 예. 한 다음에 이렇게 방문을 쾅 닫고 이제 나간다든가 혼자 있으려고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 이제 네 살 어린이도 그래요? 화나면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네.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신경질 엄마가 경우. 그러지 않았을까? 저 안 그러고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네.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럴 경우에도 우리도요 어른들도 가끔 속상하고 화가 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맞아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 나를 좀 무심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어른도 그런데 애들은 더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쟤 왜 저런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도 애 기분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자주 삐지고 맨날 징징대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 없어요. 애들은 약간 단순한 면이 있어서 네. 우리가 애만 조금 잘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탁 나와요. 엄마가 아니면 블럭 막 조립하는데 아빠가 다 해가지고 얘는 화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막 면박 주고 야 이거를 왜 못하냐 막 이런 거 해서 그래서 화나는 것들을 어른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에 화났다고 생각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무심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좀 버리시고 한번 왜 그런가 전후 관계만 좀 따져봐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놀 때 봐도 애가 이렇게 블럭을 하다가 좀 안 되면 이러다가 이씨 블럭이 나쁜 블럭 하면서 가요. 선생님 저희 집 CCTV 다루는데 그럼 엄마는 또 왜? 뭐 이거 네. 하고 뭐 블럭이 뭐 무슨 나빠? 죄야? 무슨 죄야 블럭이? 근데 좀만 보면은 뭐냐? 아이고 블럭이 그냥 네 맘대로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응 하면서 주저앉아서 다시 하는데 블럭이 나쁘긴 아이고 저거 사주나 봐라 그럼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